미국의 경제학자이자 미래학자인 제레미 리프킨은 우리 문명의 세 가지 종말을 주장합니다. 첫 번째, 육식의 종말. 지구에 사는 모든 동물 집단을 모았을 때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가는 집단은 어느 집단일까요? 1위는 놀랍게도 새우 집단이고, 2위는 개미 집단, 3위는 사람 집단, 그리고 4위가 소 집단입니다. 그런데 이 소 집단이 문제입니다. 세계 인구 5명 중 1명이 빈곤으로 굶주리고 있지만 굶주리는 소는 없습니다. 쇠고기 햄버거에 들어가는 100g의 패티 한 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를 키우기 위한 열대우림 1.5평이 목초지로 변해야 하고, 패스트푸드 식당 한 곳에 쇠고기를 공급하려면 그 식당이 있는 그 도시만큼의 공간이 소를 키우기 위한 목초지로 바뀌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나라 5천만 인구가 소를 먹지 않는다면 빈곤에 시달리는 세계 13억 명의 인구가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농토를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현재 미국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70%를 사람이 아닌 가축이 먹고 있으며, 50kg의 소 한 마리를 얻기 위해서는 소에게 790kg 이상의 가축 사료를 먹여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인 에티오피아는 자국민을 먹여 살릴 비옥한 농토가 충분히 있지만 자국민이 먹을 곡식 대신 가축 사료를 심어 그 사료를 유럽에 수출하고 있어서 자국민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소 한 마리가 내뿜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자동차 18대가 내뿜는 온실가스 양과 맞먹으며 지구 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제레미 리프킨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 빈곤과 굶주림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육식을 많이 먹는 데 있다. 우리 문명의 상생을 위해 우리는 이제 육식의 종말을 인정할 때이다. 두 번째, 노동의 종말. 제레미 리프킨은 1995년 노동의 종말이란 자신의 저서에서 첨단 기술과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 인간의 노동, 즉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이미 우리 현실에서 단순 노동에 기반한 일자리를 기계와 컴퓨터가 대체하고 있음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으며, 기존에 없던 새로운 노동 형태의 일자리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 세계적인 노동의 위기, 즉 일자리 감소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에 대해 제레미 리프킨은 기계나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일, 즉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창의적인 생각과 창조적인 노동이 결합된 인간 노동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세 번째, 소유의 종말. 제레미 리프킨은 소유의 종말이란 저서를 통해 현재의 물질 소유의 시대가 끝나고 미래는 접속의 시대가 되며, 컴퓨터와 네트워크 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정보 자체가 중요한 자원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어떻게 누가 소유하고 지배하느냐가 미래의 부와 번영을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제레미 리프킨의 육식의 종말, 노동의 종말, 소유의 종말 이론을 통해 다가온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